우울증 같은 거 알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우울증 같은 건 없어요? 네. 제가 왜 그 말부터 하냐면요. 본인의 이렇게 기운을 봤을 때는요. 사주 기운을 봤을 때는 완전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무당을 해래도요. 야, 너 무당해야 돼. 라는 말이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같은 완전히 기운을 가지고 있다. 네. 너무나도 가물이 많고 오히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마음을 잡지 못했으면 오히려 뭐 이런 길로 들어서서 가도 얼마든지 내가 신령님들 모시고 잘 불려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아직은 이렇게 본인한테 이렇게 신명이라는 거, 조상님이라는 게 뚜렷하게 계시고요. 사주팔자가 워낙 강하고 세고 높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도 눈에도 좀 잘 안 들어오고요. 어디 정보로 가도 그렇게 본인이 탐탁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사주직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내가 내 장사를 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나이가 지금 작은 나이는 아닌데 2-3년 전부터 또 신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불었거든요. 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뭐가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아, 그냥 항상 깝깝은 한데 요새 저는 이제 왠지 집안 자체가 약간 선생님 말씀하듯이 조금 그런 게 많이 타서 그냥 저를 가서 빌고 한 번씩 쌤처럼 계신 분한테 뭐 초불 좀 켜고 그래도 뭔가 성은 안 차는데 또 제가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안 차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여기 앉아야 되는데 거기 앉으니까 성이 안 차는 본인 성이라 하지만 본인의 할매가 성이 안 찬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아깝증을 계속 느끼고 그래서 느낌에 이제 제가 일단 절에 가서 뭐 산신각이라 들려서 좋은 거죠. 하나 꼽았으면 마음 편해요. 이제 일단은 애도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애도 사춘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 저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 그냥 공부 안 하면은 말이라도 좀 잘 들었으면 하는 생각 막 그렇긴 한데 요새 그러니까 그 몇 년 전부터 자꾸 조금 어지러워요 요새. 지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병이에요. 무병 신병이고 본인이 있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이렇게 하는 게 본인 53세에서 56세까지는 갑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약간 어질어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네. 아 그러니까 쌤 아 뭔가가 근데 몸은 조금 또 힘드니까 또 어떻게 또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융통없게 회전 조금씩은 돼요. 네. 몇 년 전보다는. 네. 근데 이렇게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뭔가 급하게 어디 돈을 목돈이 필요하면 그 목돈이 어떻게든 뭐 빌리든 어떻게 하든 그 돈이 잘 되기는 돼요. 네. 또 어떻게든 또 갚아지고 그렇게는 되는데 몸이 이렇게 내 마음처럼 이렇게 깨어나지가 너무 않아서 진짜 그게 이제 몸을 몸 풀어서 그런 거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그 말 뜻은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신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지금 그전처럼 이렇게 산신각도 다니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집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점집을 오시지 마시고요. 그냥 산신각에 가서 그냥 초를 밝히고 자식들 쌀을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많이 이렇게 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라도 하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내가 밥줄이 안 끊기고 묵고 사는 거고 그 무병 어지럼증은요 계속 갑니다. 안 나삽니다. 안 나요. 자 조상을 풀어주고 본인의 할머니 그는 집안의 조상을 풀어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굿이죠. 조상굿을 하고 나면 한 1년 뭐 2년 길면 2년 그때는 또 그게 없어져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또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깝깝하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빌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저희 이제 아들 이제 중인데 이제 걔를 이제 이번에 전학을 시켜갖고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걔만 앞으로 어떻게 조금 진로만 잘 풀어지면 저는 저리 가서 뭐 비는 거는 맨날 갈 수 있어요, 선생님. 그 진로가 잘 풀어지는 건 엄마한테 달려가 있죠.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달려 있죠. 네. 자, 엄마한테 달려 있다는 말은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저쪽 보냐면 저쪽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네. 걔 역시도 사주팔자가 네. 뱀이 뭐 평범하겠어요? 평범하네요. 맞죠? 네. 어,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너무 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겪은 게 왜 제 아들은 실컷 남들한테 실컷 다 베풀고 다 잘해주고 어떤 애로 인해서 또 전학을 가야 되고 또 그랬는데 또 중학교 와서도 지는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살아남을 했는데 또 안 돼서 또 전학을 선택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런 사주가 특기가 있잖아요. 인덕이에요. 인덕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게 그나마 공부를 하면은 할 수 있는 직업적으로는 공무원 사주를 죽여가면서 나라밥을 먹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장사거든요. 일반 직장 생활이 안 돼요. 직장을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사람 구슬 시비 때문에 튕겨져 나와요. 사람의 등살에 밀려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제 애한테는 걔는 또 외모 지금 조금 그렇게 자꾸 뛰어요. 남의 눈에 자꾸 외모도 지가 또 뛰게끔 하고 쌤이 입고 계시는 그런 것도 친구들이 다 달고 사니까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니까 더 눈에 띄죠. 좀 남들 보때는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 나이 때는 다 이렇게 좋은 것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는 하지만요 사주팔자가 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튀는 걸 좋아하고 다 그래요. 지 사주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엄마가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바꾸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애 자손을 비는 거는 애 고력 없이 평탄하게 몸 건강하게 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비셔야지 애를 이렇게 막 바꾸지는 절대 못합니다. 바꿀 생각도 없고요. 어쨌든 건강하게 남눈에 조금 이쁘게 보이고 너무 지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 가서도 뭐 괜히 죄인 같고 그 걔를 봤을 때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주장이 가는 너무 답답한 말 다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냥 죄송한데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이제 자꾸만 지가 자꾸 이렇게 끝까지 지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정상이지만 지금 사회 이치에는 안 맞잖아요. 예. 지금 그런 친구가 사회에 나가면은 따돌림 당하겠죠. 그러니까 좀 흡수가 안 되잖아요. 예. 예. 자, 사주도 강하지만 천성 자체도 그런 천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 먼 훗날 얘기지만 그럼 결국은 내가 나중에 장사를 해야 되면 엄마가 이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교육을 시켜야겠죠. 돈에 대한 무서움, 돈에 대한 귀중함 그리고 사람들 인성교육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시켜야겠죠. 엄마는요 남편 걱정 아니면 자식 걱정을 죽는 그날까지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쌤, 신랑 걱정 조금 덜어지니까 지금 또 아들한테 완전히 머리가 꽂혀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엄마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듯이 우울증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곧 우울증이 올 거예요. 엄마 이게 자꾸 깊어지면 아시겠죠? 또 자리 가서 어쨌든 사신각 정말 엄마 정말 진짜 많이 비세요. 많이 비는데 또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해. 난 상관없이 저는 그냥 바로 가고 남들 눈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전에 빠지가 산다고 이 동네 여자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니까요. 저렇게 저는 그 상관 안 하고 저도 저 좋은 데로 그냥 살거든요. 그렇지. 네. 남 의식 그 사람들이 내 맥이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남 의식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평범한 사주보다 우리 아들이나 엄마 같은 이런 사주를 좋아해. 왜?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든 것도 맞아 봐야 되고 좋은 날도 있어 봐야 되고 이래 막 파도처럼 사는 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파도인데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라는 소리까지는 하잖아요. 맞죠? 우리 무당들이 무당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인간사 얼마나 많은 파고가 있었겠어요. 엄마는 무당은 안 됐지만 우리가 우리 무당들이 인간사 살아왔던 그걸 엄마는 다 겪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진짜 다 겪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들만 남아있어요. 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엄마 그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팠어요. 맞죠? 그걸 아들이 안 겪게 하려면 엄마 손에 달려있다. 아.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진짜 뭐 하면 걔 이름만 떠올리고 절에 가고 산신감 가고 어디 좋게 때도 걔 이름만 머릿속 걔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애 무당은 절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맞지 않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아, 예. 그것도 솔직히 살짝 걱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갖고 계속 지금 앉아 있는데 절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진짜지요? 진짜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힘내시고 지금도 엄마 사주로 이렇게 웃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다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 네, 맞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사시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죠. 쌤 영상 보면서 항상 웃고 힘냅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쌤 고맙습니다. 네.